네, 오늘의 수급 특징 중 원익PN입니다. 이 종목 기관의 매수력이 좋습니다. 1월 들어서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매수 기준 2월까지 또 계속이 됐죠. 특히나 최근 4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보였는데요.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외국인까지 가세해서 양매수가 붙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의 기관이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네, 원익PN을 수급 특징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장에서 뭐 많은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오랜만에 원익PN도 네. 역시 상승력 가져가고 있고요. 근데 기관이 유독 붙어줘요. 네, 2차전지 뭐 오늘 원익PN을 가져오긴 했습니다만 2차전지 장비주들, 예. 그러니까 소재 말고 장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대규모 발주가 하반기에 본격화된다는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작년까지 보자면 3분기까지는 실적이 별로 좋지 않아요. 분기 쪽으로 아마 FN 가이드나 이런 다른 종목과 관련된 분기 실적을 좀 들여다보시면 분기 단위로 적자가 계속적으로 나왔죠. 이연 매출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회계적인 어떤 변경 때문에 그 반영을 해서 작년까지는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작년 4분기 정도부터는 이제 매출이 이제 본격화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고 수주 잔고도 올라오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부터는 뭐 여러 가지 SK그룹이나 LG그룹 그리고 해외 쪽의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장비 발주가 이제 본격화되는 국면에 접어들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원익PN를 포함한 2차 전지 관련된 장비주들이 지금 예.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는데 원익PN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활성화 공정 중에 포메이션 그리고 사이클러 장비 업체로 분류되고요. 지금 PN 시스템즈 지분 35%를 인수하면서 전기차 충전기 사업까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포메이션 장비 부분에서 40% 그리고 사이클러 부분에서 65%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누적 그 매출 기준에서 예. 2차 전지 장비가 85%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절대적으로 장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분기까지 매출 하락이 회계 처리 인식 방법 때문에 다소 보수적으로 인식이 되면서 적자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이연된 매출액이 작년 4분기부터 반영됐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숫자로 찍히기 시작하는 것이 확인될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후공정 관련해서는 경쟁력이 굉장히 높은 업체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고 예. 조립 공정이나 충전 사업 그리고 리사이클 장비 쪽에서 상당히 지금 MS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는데 아마 작년 3분기 기준 수주가 2,223억이기 때문에 아마 전년비 43%나 수주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1년 3월에 원익홀딩스에 편입되면서 최근 삼성 SDI의 공격적인 캐파 증설 행보에 가장 큰 수혜주로서도 거론되고 있는 모습이니까 장비 수주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NS 지분 38% 인수하면서 해외향 턴키 수주까지 되면서 시장 확대 국면도 모멘텀이 충분히 시작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충전 사업이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먹거리도 충분히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리사이클링 관련된 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은 굉장히 큰 산업입니다. 지금 이게 시작도 안 된 산업이지만 이게 배터리 산업만큼이나 커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로 충분히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최근에 주가 보면은 한 2만 5, 6천 원 정도 수준이 저점으로 상당히 장기 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충분히 가격 매력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